안녕하세요. 베이스골프 강동프로입니다. 오늘은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내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공이 오른쪽으로 간다.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공이 실제로 깎여 맞거나 아니면 공이 밀려 맞거나 깎여 맞거나 밀려 맞거나입니다. 그래서 공을 내가 깎아치거나 공을 밀어치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는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공이 안에 맞거나 그렇습니다. 타점이 토가 아닌 힐 쪽에 맞게 되면 공이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궤도도 똑같고 너무 좋아도 안쪽에 맞으면 오른쪽에 간다는 거. 그럼 오늘은 두 가지만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공이 깎여 맞거나 공이 밀려 맞거나 이 두 가지는 보통 축에서 회전하는 느낌이 잘못되면 나오는 문제인데요. 내 축이 가운데 있는데 내 어깨가 도는 방향이랑 위아래 방향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보통 밀려 맞는다 하는 거는 어깨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느낌에서 생길 수 있는 동작이고 깎여 맞는다 하는 거는 내가 도는 동작에서 생길 수 있는데요. 도는 동작이 축이 바른 상태에서 돌면 클럽은 그냥 안쪽에서 정확하게 스퀘어 방향으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내 축이 이동하면서 도는 동작을 할 때 보통 깎아친다 라고 하는 동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했다가 내 축, 내 목이 왼쪽으로 가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 깎아친다, 엎어친다 하면서 공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엎혀 맞으면서 공이 깎여 맞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내가 축을 두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도 축이 잘 있는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인다 하면 스퀘어로 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내 축이 내 어깨와 같이 아래로 내려온다 하면 공이 이렇게 밀려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저희는 축만 잘 두면 돼요. 축, 내 목뼈가 앞쪽이든 위아래 뒤쪽이든 움직이지 않고 내 어깨가 위아래든 회전이든 조금의 허용 범위는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깎여 맞는다, 공이 밀려 맞는다 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축인 거예요. 축. 내 축이 그대로 있는 형태에서 다운스윙 때 임팩트가 생기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면 내 축을 어떻게 연습하냐 하면 그냥 채를 이렇게 바닥에 두시는 거예요. 바닥에 두고 양발 가운데 이 채를 두세요. 그리고 백스윙을 할 때 항상 내 백스윙 때는 왼쪽 눈이 이 가운데 라켓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백스윙을 할 때 내 왼쪽 눈이 라켓에서 멀어지는 느낌이다 하면 축이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 백스윙은 잘 했어요. 저희가 그러면 다운스윙을 할 때는 이 눈이 왼쪽 눈에서 오른쪽 눈으로 제자리를 바꾸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왼쪽 눈이 라켓보다 앞쪽으로 가는 느낌이다 하면 절대 안 되고 반대로 내 왼쪽 눈이 가운데 클럽에서 멀어진다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연습을 하실 때 어드레스를 하고 내 양발 가운데 그냥 클럽을 하나 두세요. 이렇게 클럽을 둔 상태에서 백스윙을 했어요. 그러면 클럽이 너무 공이랑 멀지 않게 실제로 가깝게 이렇게 설정해 두시고 백스윙을 했을 때 공을 보지 마시고 이 클럽을 한번 봐보는 거예요. 공을 보지 말고 클럽을 보시고 내려오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려오는 연습, 백스윙을 했다가 내려오는 연습. 근데 이때 클럽보다 나가는지 들어오는지를 보고 아주 가볍게 쳐보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아주 가볍게 클럽 위치에 내 머리를 잡아두고 공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 축이 실제로 고정되어 있는 느낌을 공을 보면서 연습하지 마시고 내 양발 가운데를 기준으로 놓고 연습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내 축에 대한 느낌이 조금씩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가볍게 시작했던 것들에서 속도를 조금씩 올려보는 겁니다. 아주 가볍게 시작하셨지만 조금씩 조금씩 속도를 올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내가 가운데에 탁 축을 두고 정말 팽이처럼 돌아가는 느낌이 생기셔야 돼요. 근데 내 축이 움직이면서 팽이보다는 뭔가 내 팔이랑 헤드만 던지는 느낌이 많이 나시면 안 되고 내 몸이 끌려나가는 느낌이 나시면 안 돼요. 축이라는 걸 항상 첫 번째 기준으로 두시고 그 안에서 팽이처럼 치는 느낌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 자체는 첫 번째, 축이 움직이는 느낌이 많다. 축이 앞이든 축이 뒤쪽이든 해서 깎여 맞거나 밀려 맞는 느낌이 많다. 그러면 아까 세 번째, 안쪽에 맞는 느낌이 생긴다 하는 부분들 있죠? 안쪽에 맞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내 손이 공 쪽으로 다가가는 느낌. 내 헤드가 펼쳐지면서 공 쪽으로 가는 느낌이 아니고 내 손이 공 쪽으로 임팩트가 되는 느낌이 생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면 백스윙을 했다가 손이 내 몸하고 멀어지는 느낌이다 하는 건 뭘까요? 첫 번째, 가장 쉬운 거는 똑 동일하게 내 축이 옮겨지는 거예요. 내 축이 옮겨질 때 손이 멀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똑같이 내 양발 가운데 축을 두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전체적으로 공 쪽으로 다가가는 느낌보다 내 공에서 나는 멀어지면서 임팩트를 하는 느낌이 생길 때 타점이 안쪽에서 가운데 쪽으로 바뀔 확률이 높으니까 이 느낌도 꼭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축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영상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거리는 베이스 골프에서 쉽게 늘려보세요.